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증례는 상악 구치부에 수평골 골선이 있는 증례입니다. 환자분은 67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상악 좌측 구치부에 치아가 다수가 상실되어 있어서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셨고요. 치료 계획은 임플란트 식립과 함께 GBR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용했던 GBR 재료는 돼지 포신 베이스의 이종고를 사용을 했고요. 사용한 멤브레인은 티타늄 매트릭스, 그 다음에 흡수성 콜라겐 멤브레인을 같이 사용을 했고, 사용한 임플란트는 24번 자리에는 칼슘 서페이스의 TS3 3.5 직경의 임플란트, 그 다음에 26번 자리에는 TS3 칼슘 서페이스의 5.0 직경의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치료 기간은 약 11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최종 팔로우업한 기간은 약 4년 정도 됩니다. 초진 시의 파노라마인데요. 25번에 잔존 루트 측은이 남아 있고요. 24번, 26번, 27번이 상실되어 있는데 대합치도 36번과 37번이 상실되어 있는 관계로 6번까지만 회복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24번과 26번 자리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술전의 구강 내 사진인데요. 치조골 폭이 24번 자리, 26번 자리도 좀 골폭이 좁아져 있는 게 확인이 되고 25번 잔존 측은도 확인이 됩니다.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 이제 플랩을 거상한 모습이고요. 25번은 발치를 하고 24번과 26번 자리를 보면은 수평적인 골폭이 이렇게 줄어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임플란트는 최대한 아치 안에 골폭 안에 넣는 거를 주의를 하면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고요. 보시면은 수평적인 골 결선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결선의 형태가 non-contained 형태의 디펙트이기 때문에 이때 GBR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스페이스 메인테이닝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포커스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협측의 공간 유지를 위해서 이 타이 매트릭스를 스크류로 고정을 해서 골폭이 많이 부족한 24번 자리에는 타이 매트릭스로 벽할 쪽에 공간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협측에서 본 모습인데요. 스크류 하나로 타이 매트릭스는 고정을 하고요. 벽할 쪽에 이렇게 뼈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포신 베이스에 이종고를 그라프트를 하고 그다음에 흡수성 멤브레인으로 그 위를 커버리지를 해줬고요. 멤브레인은 봉합으로 고정을 했고 그다음에 다양한 매트리스 수처를 이용해서 수처를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수술 약 2주 후에 봉합사를 제거할 때의 모습입니다. 임플란트 식립하고 약 6개월 정도 지나서 2차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2차 수술을 진행을 하면서 공간 유지에 사용을 했던 티타늄 매트릭스는 스크류와 함께 다 제거를 했고요. 수술 사진을 보시면은 초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협측의 볼륨이 제법 회복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라테랄 플랩 어드밴스드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2차 수술은 그냥 진행을 했고요. 2차 수술하고 나서 4주 정도 지나서 임플레이션 테이킹을 하고 그다음에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프로비전을 레스토레이션을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최종 보철물을 장착대의 사진이고요. 다른 부위들도 다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4년 정도 되어서 팔로우업 했을 때의 사진이고요. 술전 그 다음에 술후 CT를 비교를 해보면은 수술 당시에 벽할 쪽에 이렇게 플레이트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4년 정도 지나서 팔로우업 했던 모습을 보면은 벽할 쪽에 코티칼 라이닝이 잘 생겨져 있는, 보컬본이 잘 회복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번에서도 마찬가지로 벽할 쪽의 뼈가 잘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24번과 26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셨고요. 디펙트의 형태는 호라이젠탈 디펙트인데 디펙트 형태가 non-contained 디펙트이기 때문에 스페이스를 얼마나 잘 유지해 두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생각을 하고 수술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라프트 머터리얼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동종골보다는 아무래도 이종골이 좀 유리할 것 같아서 이종골을 사용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라프트 머터리얼만 가지고는 공간 유지를 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멤브레인은 티타늄 매트릭스와 콜라겐 멤브레인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했고, 임플란트는 TS3 칼슘 서피스의 임플란트 3.5의 직경과 5.0의 직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했었던 케이스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더 좋은 증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